오늘도 사람들의 살을 떨리게 만드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등하지 못한 채로 쭉 밀려 내려오면서 한때 3만 8천 달러, 지금은 3만 9,24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가 또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4만 달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쭉 밀려 내려가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추가적인 분석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분석가들마다 의견들이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그만큼 혼란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제가 최근 영상의 댓글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가격 하락을 반기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심의 갭이 있기 때문에 2만 달러까지 간다, 3만 2천 달러까지 간다, 1만 5천 달러까지 간다, 그 아래까지 간다,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진실은 그 누구도 모르죠. 뚜껑을 까봐야만 알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나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 나만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략을 위한 정보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4차례 인하 전망, 그래서 올해 100 베이시스 포인트 1%를 낮출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이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또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양적 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저 한편 비트코인 시장에는 그레이스케일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먹구름이 몰아닥쳤죠.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었던 마운트 곡소리 혹은 마운트 곡스에서 드디어 채권자들에게, 그리고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를 돌려주겠다라는 이메일을 일제히 발송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확인하라라고 채권자들에게 명시를 한 것인데요. 그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올해 10월까지 1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나눠주게 될 것. 문제는 채권자들이 해당 물량을 받게 되고 나서 이를 매도하느냐 아니면 홀딩을 하느냐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올해 10월까지 나눠주는 거면은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은 패닉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 또한 비트코인 14만 2천 개 외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2024년 10월까지 14만 3천 개를 나눠주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달까지 14만 2천 개가 아니라 앞으로 2개월 동안 3월에서 4월까지 해가지고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물량이 풀릴 수가 있다. 도대체 이거는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 이거 뻥이면은 죽어. 자, 어찌됐든 간에 물량이 풀리기는 풀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를 어떻게 소화를 시킬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한편, 블랙록을 비롯한 여러 ETF 운행사들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등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9개 현물 ETF가 지난 7일 동안 비트코인 10만 개 이상을 축적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레이스케일 여전히 물량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자들, 단타자들이 계속해서 손절을 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최근 한달 내에 시장에 진입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손절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반면에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9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의 고객들, 그들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가는 4만 2천 달러다. 이 노련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매수했을 리가 없다. 이들의 매수 시점은 전략적으로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살짝 가격이 내려갈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해당 가격,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닐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즉, 패닉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거대 자금들이 더욱더 많이 밀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나름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 말하면 뭐든지 반대로 간다.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충분한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파이낸스의 고래들 같은 경우는 최근 6일간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오히려 추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4,230개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추가가 되불었다. 비트코인 가격을 반등시키기 위한 비트파이낸스의 세력들과 다른 세력들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38,000달러대를 때리고 나서 엑시트 펌프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바이낸스의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바이낸스에서 현물을 많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큐 분석가는 이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를 바이낸스 내에서 이러한 현물 매수가 매도벽에 부딪혔는데 지금 매도벽을 살살살살 갉아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누가 이길 것인가? 세력들 간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만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동시에 볼륨,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매도세가 지쳐간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다. 아직까지 롱을 칠 마음은 없지만은 상황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 38,000달러대가 잘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사람들이 벌써부터 비트코인 3,000달러 간다라고 외치는 것을 봐서 조만간에 단기 저점을 찍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남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불장 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 0.786짜리까지 떨어졌다가 0.5%까지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다. 같은 비율을 이번에 되돌려봤을 때, 도입을 해봤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 저점 같은 경우는 32,700달러 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저점은 32,700달러다. 자, 그 반면에 네스티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019년도, 2014년도 반감기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왔었느냐? 대략적으로 29.25%에서 30%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30%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35,000달러 부근이 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비슷비슷하죠. 32,700, 35,000달러 근방. 그 다음으로 저스틴 베넷 분석가는 많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 비트코인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참고로 이 예측 같은 경우는 그가 작년부터 내놨었던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 반면에 가스틀리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었던 분석과 비슷합니다. 지금 자리부터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이전 고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어제와 똑같은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바뀐 것이 없다. 지금 자리부터 44,000달러까지 반등, 그 다음에 35,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는 섣부르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지 않겠고 일단 주봉 마감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보고 그림을 그릴 것인데 만약에 주봉이 4만 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3만 4천에서 3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하락하게 될 것. 그러나 만약에 4만 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범위 내의 움직임을 그리면서 더 높은 가격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32,000달러까지 조정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기분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네요. 10,000달러, 15,000달러 간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가 봤을 때 정말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하락은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분석가들의 의견들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자리부터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분석을 보고 가장 그래도 납득이 간다라는 분석 그리고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자리다라고 싶을 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번에 몰빵하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분할로 살살살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쉽게 쉽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알트 시즌 올 것 같으냐? 정답은 그렇다이다.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빠진 후에 베어리시 리테스트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만약에 지금부터 도미넌스가 추가로 오르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알트 시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트 시즌 좀 가지야. 한편 망해버린 플랫폼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팔아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었는데 이번에 또 13,000개, 2,200개를 각각의 거래소들로 옮기는 모습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을 떨구고 있는 주범들, 나쁜 놈들. 자, 반면에 데이브 더 웨이브가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자리부터 반등을 해줘야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대폭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더리움 세력들 뭐합니까? 이더리움 살려야죠. 지금부터 반등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저기서 상장 소식이 나왔었던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개발 업체에서 4천만 온도를 추가적으로다가 매도했었다라고 합니다. 2천개 이어서 4천개 추가 매도. 이어서는 한국의 에이다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 가격 상황은 지지부진할지라도 개발 활동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개발 활동 선두 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톱10 재진입을 했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들의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을 법한 SEC 관련된 소송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와 SEC 관련된 소송을 맡은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후에 해당 소득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SEC가 워낙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하니까 지금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코인베이스의 소송 결과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바이낸스 관련된 소송도 기각될 수가 있으며 그 동시에 모든 알트코인들 미국 내에서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알트코인 상승은 물론이며 미국 내에서 SEC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긍정적인 소송 결과가 올해 하루빨리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반등 한번 해보지야 라는 의미에서다가 광주 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장이 힘들든 좋든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